엄마가 허락할지 말지 모르겠어요. 왜 내려가고 싶어요? 엉덩이 등산 만들어주려고요. 아. 엉덩이가 내려갈까봐 등산 만들어주려고. 학교 가서 새끼 보면 안 돼? 보면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엄마가 오늘 바뀌어서 되지. 새끼 강아지들은 예뻐서 막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꾸만 더 키우고 키우고 하다 보면 약간 책임감도 그렇고. 아, 그렇게 예쁘게 나왔다. 그치 도윤아? 엄청 예쁜데? 우리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이번 초코쿠키 두 번째 새끼까지만 잘 키울 수 있지? 응! 그래 알았어. 새끼들은 보통 이제 6마리 정도가 되면 한 마리가 너무 확 처지거나 한 마리가 너무 커지거나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해요.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모금해서 직접 치료를 도운 것 같아서 뿌듯해요. 안녕하세요. 뭐 초코 쿠키가 어린 아이들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 방법에서 잘못된 거. 더 가까이 돼. 위에서 와봐. 초코 쿠키. 이러면 무서울 것 같아.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. 근데 우리 이렇게 서로 눈높이를 맞추니까 어때? 좀 편해요. 그지? 그리고 반려견들은 사람보다 훨씬 잘 듣는다고 그랬지. 그래서 큰 소리 내면 얘네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. 그렇지. 이렇게 어깨. 어깨 어깨. 그렇지. 여기 친구 6학년 형아죠.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또 위하는 마음. 내가 뭐 맛있는 거 갖다 줘야지. 예뻐하는 마음이라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. 아이가 6학년이었는데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해. 앞으로도 행복해.